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에를 이용해서 하체 운동을 하실 거예요. 옆 엉덩이 근육과 엉덩이 그리고 코어까지 많이 활성화되는 전체적으로 여러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벅지 앞면 그리고 몸의 앞면 근육을 조금 풀어내는 스트레칭이 들어가실 거예요. 이제 발의 사다리 쪽을 바라보고 서주시고 반쪽 양손은 편안하게 사다리를 잡으신 다음에 한쪽 다리, 먼저 왼쪽 다리 들어가실 거예요. 왼쪽 발등이 아래를 타고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내 무릎이 조금 사선, 대각선 앞쪽으로 나가 있으신데 왼쪽 무릎을 조금 더 바닥과 수직선상으로 아래쪽으로 지그시 밀어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발등에도 약간 힘이 들어가실 거고 그래서 내 무릎부터 앞면, 골반 앞쪽 근육까지 옆면 향해서 앞쪽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자극이 세게 오실 수도 있고요. 그냥 미미하게 오실 수도 있으세요. 괜찮으시고 척추는 바르게 펴줍니다. 계속해서 무릎을 발의 뒤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쓰시면서 저희 이번에는 골반 앞쪽 근육까지 조금 풀어내보도록 할 거예요. 혹시 허리가 불편하시면 상체를 살짝 숙이시면 됩니다. 천천히 뒷다리를 무릎을 발의 위쪽으로 쭉 올려내실 거예요. 완전 쫙 올려내셔도 괜찮으시고 나는 조금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있는 다리를 가볍게 까치발을 하실 거예요. 허리를 조금 더 이완하시면서 몸의 앞쪽 장요근까지 조금 풀어낼게요. 자, 편안하게 호흡 세 번 정도 유지할게요. 하나, 둘. 자, 이때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조금 세워주시고요. 좋습니다. 천천히 발 내려오시면서 다리도 천리 반대쪽 발이 들어갈게요. 오른쪽 발등을 발에 탑 위에 올려주시고 척추를 세우면서 허벅지 앞면을 최대한 늘리려고 해볼게요. 앞면 골반 앞쪽을 앞벽 향해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골반을 조금 더 밀어내세요. 복부 가볍게 힘주시고 앞면 허벅지 근육 조금 느껴지시면 이제 그대로 무릎을 뒤쪽으로 뻗어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쭉쭉 뻗으셔도 괜찮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저처럼 까치발을 하셔서 골반 돌아가지 않게 조금 더 정면. 자, 유지하시면서 세 번 호흡할게요. 하나, 둘. 엉덩이 가볍게 힘 주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발 뒤꿈치 내려주시고 다리도 내려서 그 자리 돌아오실게요. 자, 먼저 옆구리 근육과 옆 엉덩이 힘을 조금 쓰는 운동을 들어가실 거예요. 발의 사다리 제일 아래쪽 칸에 두 발을 포개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다리 앞, 뒤 다리는 상관없으시고 조금 편하신 쪽으로 두셔도 괜찮으세요. 몸이 한쪽으로 엉덩이가 기울어지지 않게 제자리 골반 정렬 맞춰서 도와주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뒤통수에 깍지를 끼실 거예요. 팔꿈치가 너무 모이지 않게 제자리. 자, 한쪽으로 너무 기울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왼쪽 손을 먼저 팔꿈치만 배럴 끝쪽에 지지하실 거예요. 이때 똑같이 무너지지 않고 밀어내시는 힘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저희 오른쪽 다리를 이제 발의 사다리 꼭대기에 올려놓아 보실 거예요. 자, 뭔가 골반 부분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너무 불편하시면 다리를 앞으로 혹은 약간 구부리고 가시면 괜찮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위쪽으로 올려냈다가 제자리 들어가는 동작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뱉는 후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덟 개 들어갑니다. 시작. 호흡 뱉고 제자리 하나, 호흡 뱉으면서 제자리 둘. 자, 힘이 여기 엉덩이 쪽으로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호흡 뱉고 제자리 넷, 오른쪽 복부부터 옆라인이 전부 다 느껴지셔야 돼요. 세 번 더 호흡. 여섯, 두 개 기대지 마시고 일곱, 마지막 한 번 더 잠깐 유지할게요. 셋, 둘. 자, 저희 조금만 더 올렸다가 제자리 돌아옵니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오른손은 뒤통수. 포지션은 똑같습니다. 자, 내뱉는 호흡에 오른 다리 골반 높이 정도로 올려내신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다리로 원그릭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하셨던 거랑 똑같으세요? 자, 그대로 발 전체를 움직이면서 원그릭 8개 들어가 볼게요. 시작. 하나, 호흡. 둘. 몸통 전체는 고정하시면서 넷, 다섯. 다리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일곱,
야 날자 반대쪽으로도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리 전체를 계속 움직이시고 좋아요. 천천히 제자리 내려오시면서 정리하시고 자세 바꾸셔서 반대쪽 똑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제일 아래쪽 발바닥을 고개서 놓아줄게요. 오른손은 천천히 기대주신 상태, 대신 너무 기울어지지 않게 반대 왼손은 뒤통수에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중심 잡으면서 왼다리를 사다리 꼭대기로 올려 놓으실게요. 자,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자, 8개 똑같이 반복합니다. 살짝 제자리 터치 and up 올리면서 하나 다시 내리고 and up 둘 좋아요. 왼쪽 국소부위 쪽으로 엉덩이 작은 부분에 계속 힘이 느껴지셔야 되세요. 네 번만 더 반복 다섯 세 개 더 복부도 압력 쓰시면서 두 개 더 갈게요. 그대로 일곱 마지막 up 올려서 홀딩 하나 둘 조금 더 1cm 더 올렸다가 제자리 다운.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 서클까지 이어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자세 무너지셨다면 다시 제자리 체크하시고 자 8개씩 원 그리기 들어갑니다. 먼저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들어 올려요. 호흡 뱉고 몸통 압력 채우시고 원 그리기 들어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원을 가볍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대로 반대쪽 들어가요. 에이, 하나, 둘, 셋, 넷. 왼쪽 복부 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그대로 다리 내려주시고요. 천천히 팔다리 정리하시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 자, 다음은 여기서 조금 더 한 템포만 올려서 가보도록 하실 건데 아까 포지션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똑같이 기대주신 상태 몸의 정렬은 일직선 맞춰주시고 오른쪽 다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자, 저희 아까는 왼손을 기대고 가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왼손도 뒤통수로 가지고 가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상체를 먼저 기대지 않고 충분히 올라오신 상태 손을 천천히 떼시고 그대로 뒤통수의 깍지로 가져갑니다. 오른쪽 복부부터 엉덩이까지 힘이 좀 느껴지시면 저 이제 상체를 조금 움직여 보실 거예요. 자, 마신 후에 상체가 반 정도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갔다가 내쉬는 후에 제가 잡고 있는 부위로 자극이 오실 수 있게 8개 들어갈게요. 그대로 마시고 다운 내쉬면서 올라오면서 하나 반복 다시 올라오고 둘 쭉쭉 가능한 곳까지 셋 쭉 늘렸다가 옆구리가 늘어났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조여내세요. 네 개 더 늘리고 다시 다섯 세 개 더 가요. 그대로 늘리고 앞 여섯 두 개 마지막 한 번 더 늘리고 조금 더 버텼다가 그대로 올라올게요. 좋습니다. 손다리 정리하시고요. 반대쪽 이어서 들어갈게요. 마찬가지로 기댄 상태 시작. 다리는 쭉 뻗어서 가능하면 최대한 발끝까지 늘리시고요. 자, 상체를 먼저 복부 힘을 써서 올라옵니다. 이미 여기 왼쪽 복부가 찌그러져 있는 상태셔야 돼요. 그대로 뒤통수 깍지 시선 정면. 자, 8개 들어가요. 마실 때 왼쪽 옆구리부터 골반이 쭉 늘어났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하나, 반복 그대로 늘리고 and up, 둘, 좋아요. 쭉쭉 갔다가 셋, 올라오면서 4개 더. 자, 기대지 않고요. 최대한 복부 압력을 쓰면서 올라올게요. 3번 더. 두 개 더 늘릴 때 스트레칭 올라올 때는 힘 마지막 조금 더 처음보다 조금 더 늘렸다가 다시 그대로 좋습니다. 그대로 손다리 정리하시고 배럴에서 내려오실게요.
자, 지금까지 옆에 근육을 조금 써보았는데요. 이번에 몸의 뒷면, 엉덩이 근육을 조금 써보도록 할 거예요. 발을 위에 올라가실 건데 살짝 점프하셔서 양손의 사다리 끝자락을 잡으시면 됩니다. 살짝 점프하셔서 발을 끝자락으로 올라가시면 되세요. 자, 가볍게 앞. 양손은 세 번째 칸 혹은 두 번째 칸 편하신 거 잡으시면 되시고요. 저는 세 번째 칸을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 다리를 쭉 뻗어 올리는 동작을 하셨어요.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선은 가능하면 바닥 쪽 바라보시고, 자, 호흡 한 번만 하고 가시고요. 숨 들이마시고 내쉴 때 복부 가볍게 잡아당깁니다. 무릎부터 발끝까지 최대한 쭉 펴내신 상태. 자, 그대로 허벅지 윗면을 들어 올리세요. 상체가 약간 내려가셔도 괜찮은데 너무 복부가 눌리지 않게 고개는 바닥 쪽. 다시 반 정도 살짝만 내렸다가 다시 다리 전체를 하늘 방향으로 쭉 올려볼게요. 좋습니다. 8개 들어가 볼게요. 시작. 다시 위쪽으로 길게 뻗어 올리고 제자리 하나, 반복. 제자리 둘, 그대로 쭉쭉. 좋아요. 셋. 후, 뱉을 때 복부 힘도 잡으시면서 네 개 더 갈게요. 다시 쭉, 무릎은 최대한 펴내시고. 자, 올릴 때는 부드럽고 길게 끝까지. 여섯, 엉덩이를 최대한 쥐어짜내면서 발끝까지 힘. 자, 마지막 한 번 더 들어갈게요. 그대로 쭉 올린 상태 잠시 이유지. 셋, 둘. 자, 1cm 조금 더 위쪽 길게 올렸다가 제자리 내려오시고. 좋습니다. 자, 잠깐만 힘 푸시고요. 자, 저희 이 상태에서 한 동작을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은 양쪽 다리를 같이 위아래로 움직이셨는데 이번에는 한쪽 다리만 움직여 보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까처럼 세팅 해주셔서 엉덩이 무릎 발끝까지 힘. 자, 이 상태에서 내뱉는 호흡에 왼쪽 다리만 하늘 방향으로 조금 더 올려볼게요. 다시 왼 다리 제자리, 반대쪽 내쉬고 오른 다리를 조금 더 위로. 자, 이때 주의하실 거 반대 다리 떨어지지 않게 중립 상태 유지. 자, 한 번 더 연습. 다시 내쉬고 왼 다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내쉬면서 반대. 제자리. 좋아요. 발차기 하는 동작이시고요. 이 동작을 빠르게 20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자 들어갑니다. 시작. 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천천히 두 다리 내려주시면서 바닥 향해 미끄러지듯이 내려오실게요. 좋습니다. 자, 저희 허리 근육을 조금 많이 쓰셔서 가볍게 척추 스트레칭을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양손은 배를 끝자락 잡아주시고 조금 멀리 오셔서 서시면 되세요. 그대로 턱부터 쇄골 방향을 당기면서 몸을 부드럽게 둥글게 말아주실 거예요. 자, 잠시 유지. 셋, 둘, 하나. 자, 그대로 부드럽게 편안하게 올라오셨다가 한 번 더 롤다운 하듯이 턱부터 쇄골 방향으로 말아내시면서 뱉고. 자, 나는 괜찮다 하시면 한 스텝만 뒤로 가셔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손은 조금 더 앞쪽으로 쭉 늘려내실 거예요. 무릎부터 구부리시면서 가슴을 바닥으로 늘려낼게요. 유지 호출. 하나, 둘, 셋. 어깨 너무 짚이지 않고 가슴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낮춰냅니다. 고개 인장 풀어주시고. 좋아요. 그대로 손을 바닥 방향으로 툭툭 떨어뜨려서 고개 긴장 툭툭 풀어주시고 부드럽게 허리 둥글게 머리가 마지막으로 올라오실 수 있게 롤업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엉덩이부터 복부까지 개입이 되는 운동을 위주로 하셨는데요. 네, 우리 몸에서 큰 근육을 차지하고 있는 엉덩이는 필수적으로 운동을 해주셔야 하는 부위 중 하나죠.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